예, 지금 조선욱의 붕당정치의 전개과정을 하고 있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간략하게. 자, 선조 때 사림이 정계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그리고 이내 곧 분열했다. 최초로 분열한 원인이 뭐다? 척신정치 청산 문제다. 척신 청산 문제다. 그 다음에 2조 전랑직이다. 2조 전랑직을. 그래서 요두개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요두 개는 무슨 붕당의 원인이다? 동인과 서인. 그리고서 이제 따로 정리를 좀 해두세요. 동인, 서인 해가지고. 그래서 동인은 이제 정리를 하는 거지. 동인은, 외척 정치 청산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뭐다? 신진사림. 학통으로는 서경덕, 조식, 이황계열. 그 다음에 2조 전랑직을 사이에 두고 김효운을 지지한 세력.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인은 누구다? 척신정치 청산의 소극적인 기성사림. 그 다음에 학통으로는 이이성혼 이렇게. 그러나 이제 크게는 이약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조 전랑직을 두고 누구? 심의겸을 지지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동서붕당 하셨죠? 요거. 그 다음에 이제 동인 안에서 다시 또 갈라져 내려오는 거지? 그래서 그 원인은 뭐다? 동인 안에서 갈라져 내려오는 거는 이제 정여립 모반 사건. 정여립 모반 사건. 모반 사건. 그 다음에 정철의, 서인 정철의 건저희 사건. 정철의 건저, 1591년에 건저희 사건. 자, 요거는 무엇의 붕당의, 무슨 붕당의 배경이다? 북인, 남인. 남북 붕당의 원인이다. 그리고 또 북인, 남인은 성격을 정리해놔야지. 북인은 어떤 애들이다? 정여림 모반 사건 때 피해를 많이 받은 서경덕 조식학파다. 그 다음에 상대당인 서인에 대해서 강경파다. 이렇게. 그리고 임진왜란 때. 그 다음에 임진왜란이 일어난 거 맞죠? 임진왜란. 임진왜란 때 공을 많이 세워, 전공을 많이 세워서 정계의 주도권을 장악해 나갔다. 광해군을 지지했다. 그리고 광해군 때 권력을 잡은 세력이다. 맞지? 잡은 세력이다. 북인. 좀더 들어가면 뭐다? 대북이다. 대북 정권이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누가 있다? 정인홍, 정인홍, 이첨, 이첨, 이산해. 이첨, 이산해. 얘네들이 이제 광해군 때 정치를 주도해 나갔던 세력이다. 자, 얘네들은 외교와 관련해서는 중립외교, 그다음에 패모살제, 회태변척에 가담했다고 비판을 받았다. 이렇게. 결국은 인조반종으로 어떻게 된다? 몰락. 끝이야. 북인. 반면에 남인은 정여림 모반 사건 때 피해를 덜 입은 뭐 이황계열의 학자들이다. 그래서 서인에 대해서 뭐 온건파다, 온건파. 그 정도만 비교해 놓으세요. 거기까지. 그리고 광해군 때 대북 정권 외교 중립 외교 맞지? 그다음에 회태변척의 소. 그다음에 패모살제. 이런 것도 일어났다. 기타 아까 그 광해군 때 대외관계할 때 주최한 거 있었죠? 광해군 때뭐 대동법이 처음 실시되었다. 전후 복구 사업이 진행되던 때다. 양전 사업, 호적 조사 사업, 사고 정비, 동의보감이 편찬되는 시기다. 그래서 그 아까 주셨던 거 다시 한번. 어느 때? 광해군 때. 그리고 요거 세 개. 요거 세 개는 결론은 뭐다? 인조 반정의 뭐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조 반정의 결과. 인조 반정은 인조 반정으로 누구는 몰락한다 이제 북인은 몰락.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끝났단 말이야. 그럼 인조 반정 이후에 정계를 주도한 세력은 누구다? 서인이다. 서인이 정계를 주도해 나간다. 서인. 서인. 그러면 누가 남는다? 남인. 그래서 서인이 주도하면서 남인이 정치에 참여하는, 이런 형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그, 요 과정에서 또 서인 남인을 또 비교해야죠. 아까 서인 남인에서 아까 전반에 한 거 있잖아? 그거 포함해서, 서인은 뭐다? 인조 반정을 주도한 세력이다. 인조 반정으로 권력을 잡은 세력 누구다? 서인이다. 학통으로는 누구다? 이학파. 기호학파라고 한다. 얘네들은 무슨 정치를 추구했다? 재상 중심의 정치를 추구했다. 반드시. 효종 때 무슨 운동을 주도한 세력이다? 북벌 운동을 주도한 세력이다. 맞죠? 북벌 운동. 친명 배금 정책을 주도한 세력이다. 친명 배금 정책을 주도한 세력이다. 맞죠? 서인. 그렇지? 응용하는 거야. 현종 때 남인과 더불어 무슨 논쟁을 일으킨다? 예송 논쟁을 일으키는 세력이다. 맞지? 예송 논쟁을 일으키는 세력이다. 맞지? 예송 논쟁. 기예 예송과 갑인 예송, 1차 예송, 2차 예송. 어느 때 승리하는 세력이다? 1차 때 승리한 세력이다. 2차 때는 패한다. 이때 서인은 어떤 입장으로 예송을 전개했다? 천하, 동례라는 입장으로 예송을 전개했다. 그래서 왕실의 예와 사대부예는 같다. 그래서 다른 예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이것까지 응용을 해가지고 서인에 대해서 정리해드린 거야. 반면에 남인은. 남인은 학통으로는 누구? 이황 계열의 학자다. 영남학파라고 한다. 자, 얘네들은 현종 때 서인과 뭘 전개했다? 예송 논쟁을 전개했다. 어느 때 승리하는 세력이다? 2차 갑인 예송으로 전개를 주도하게 된다. 남인이다. 그러면 이 남인은 어떤 입장에서 이때 예소를 전개했느냐? 같지 않다. 그래서 왕자래. 왕자래는 뭐다? 부동 사서. 같지 않다. 그래서 다른 예를 적용해야 한다. 그래서 이 서인은 재상 중심의 정치를 추구하는 반면에 남인은 왕권 강화를 추구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정리해 놓으시란 말이야. 그런 걸 물어보니까 각 당파를. 자, 여기까지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효종 때 북벌운동도 하나 튀어나왔고, 북벌운동 말고 또 이거 하나 기억하라고 하지. 나선 정벌. 이것도 대외관계, 이제 대외관계를 다 이제 혼합을 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현종 때 반드시 이거 정리해놓고, 예송, 논쟁, 그리고 1차, 2차 예송에서 승리한 거, 세 개라고 했죠. 승리한 순서, 서인, 남인. 승리한 무조건 뭐야? 기년, 그치? 1년. 이때는 남인이 기년. 그 다음에, 그러면 이때 남인은 얼마가 돼야 돼? 남인은. 길어야 되지? 그러니까 3년. 그래서 이때 서인의 기년설과 남인의 3년설이 다투었지만 결국은 서인이 승리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차 예성, 갑인 예성에서는 남인이 기년설을 주장했고 서인은 짧아야 되니까 대공설을 주장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누가 승리했다? 남인이 승리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2차 예성 때부터 남인이 권력을 주도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해드린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왕으로 간다 그랬지? 숙종. 요 세 왕이 중요하다고 했죠? 조선후기에. 영조, 정조를 특히 집중적으로. 그래서 이제 숙종 초기에는 누가 정계를 장악하고 있었겠어요? 당연히. 남인이겠지. 여기서 승리해서 여기까지 온 거지. 그러다가 다시 서인들이 남인을 몰아내고 정권을 다시 잡은 사건이 있어. 그게 바로 경신황국이야. 경신황국.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 경신대출척이라고도 하고 경신황국이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으로 누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서인. 그런데 이제 경신황국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서인들이 권력을 잡은 다음부터 일당 전제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일당 전제화 현상이 나타난다. 무슨 말이냐면 이때 이제 경신왕국으로 집권한 서인은 원래 맨 처음에 어떤 사건으로 얘네들이 권력을 잡았어요? 맨 처음에는 인조 반정으로 권력을 잡았잖아. 그런데 이때는 독재를 안 했다고. 남인과 함께 정치를 했다고.
그런데 요때부터 숙종 때 경신황국으로 집권한 서인은 일당 독재를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남인을 정계에서 대거 몰아내고 정권을 독점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일당 전제화가 나타나는 시기가 바로 배경이 뭐다? 경신황국. 이게 바로 아까 붕당 정치의 한계에서 공부하신 거죠?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일당 전제화 현상이 나타났다. 그 다음에 이때 서인이, 이때 서인이 두 개로 갈라져.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붕당이 되게 돼. 그래서 세 번째 붕당에 배경한 거야. 노론, 소론, 붕당의 원인은 뭐다? 경신황국이야. 그래서 이거 두 개 기억해 두시면 돼. 그래서 경신황국. 그러다가 이제 뭐가? 기사황국. 기사환국이 나온다. 기사황국. 기사황국은 누가 또 권력을 다시 잡는다? 남인이 권력을 다시 잡는다. 남인이 권력을, 경신왕국으로 이제 뭐야, 몰락했었죠? 그러다가 다시 정계를 주도한다. 이거는 누구와 관련해서다? 장희빈과 관련해서, 장희빈. 숙종 때 유명한 장희빈과 얽힌 일화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장희빈이 경종을 낳았다고, 숙종 때. 그래서 이 경종을 세자에 앉히는 과정에서 남인의 도움을 얻은 거야. 그래서 장희빈과 연결돼서 다시 권력을 잡은 세력이 누구다? 남인. 그래서 그 기사왕국이라고 해. 기사왕국. 그리고 이때 남인은 서인과 마찬가지로 서인을 완전히 몰아내고 일당 전제화를 계속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갑술왕국. 또 황국, 또 컴백했어. 누가? 서인들이. 서인들이 다시 권력을 잡게 됐다. 뭘로? 기사황국으로. 갑술황국으로. 그리고 남인은 이제 완전히 몰락해. 그리고 다시 재기하지 못한다. 결론은 숙종 때 무슨 정치가 행해졌다? 환국 정치가 행해졌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좀 파악을 하라고. 환국. 그래서 환국은 뭐야? 세 개지, 세 개. 뭐? 경신황국, 기사황국, 갑술황국. 숙종 때 정치의 특징이 하나야. 뭐다? 환국 정치가 행해졌다. 일당 전제화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붕당 간의 상호 공존의 원리가 깨져버리는 거야. 상호 견제 균형의 원리가 깨져버리고 일당 전제화 현상이 나타난다. 어느 정치 때의 특징이다. 숙종, 그게 황국 정치의 의의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된다. 거기까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누가 몰락한다? 남인이 이제 몰락하고 서인이 일당이 된다라는 거죠. 거기까지. 그 다음에 기타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줄 맞춰 놓으세요. 무고의 옥 사건, 장희빈이 사사된 사건, 무고의 옥 사건, 그 다음에 병신첩은 노론을 좀 중요한 사건, 그 다음에 정유독대, 특히 정유독대는 잘 나와. 정유독대.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경종이 굉장히 병약했거든요. 그래서 세자로 책봉 했는데 결국은 세자 교체를 심각하게 논의한 사건이야. 그래서 숙종은 세자 교체를 심각하게 논의하게 됐다. 그걸 정유독대라고 해. 그래서 요거 다 어느 때? 숙종 때 일어난 정치적 특징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환국 정치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365페이지에 숙종 때 정치의 특징 있지? 그거 다시 확인해. 공부 다 한 거니까. 일당 전제화. 그거 제일 중요한 거다. 자, 숙종 때는 무슨 붕당 정치가 변질되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이때부터 변질되어 나가요. 붕당 간의 대립이 극히 대립이 심화되면서 붕당 정치가 변질된다. 그래서 상호 공존의 정치 형태가 붕괴되고 일당 전제화 현상이 나타나는 때다. 그래서 일당 전제화. 그게 이제 무슨 정치의 특징을 설명한 거야? 환국 정치. 그래서 이때는 정권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자주 교체되는 혼란기가 오는 거지. 자, 그래서 일당 전제화. 그 일당 전제화 시초가 어떤 사건 이후로? 경신환국. 그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그 다음에 남인. 이거는 뭐 아까 대외관계 때 했으니까. 숙종 때는 누구에 의해서 북벌운동이 제기되기도 했다? 남인. 그 다음에 오군영제. 아까 이것도 했잖아. 오군영은 훈련도감을 시작으로 마지막 금이영을 마지막이라고 했죠. 금이영이 설치되는 게 바로 숙종 때거든. 그래서 오군영제가 완성되는 시점이 바로 뭐다? 숙종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탕평체. 곧 줄쳐놓고 별표. 자, 그래서 숙종 때 특징이 뭐야? 그 이전과의 특징과 비교해 보았을 때 특징이 뭐다? 요 밑에 건 지울게요.
그 전까지는 공존의 원리가 추구됐단 말이야. 인조반정 이후에는 서인과 남인 간에. 그런데 점차 갈수록 요때부터 갈등이 심화되면서 숙종 때는 붕당 간의 대립이 너무 격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붕당 간의 대립이 너무 격화되고 일당 독재화 현상이 나타나면 왕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붕당 간의 대립을 완화시켜서 세력 균형을 유지시키려는 정책. 그게 바로 이 정책의 개념이야. 왕이 중심에 서서 붕당 간의 세력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왕권을 유지시키려는 정책. 그걸 탕평책이라고 한다. 탕평책의 개념이야. 자, 그래서 탕평책이라는 정책이 처음 실시되는 때가 어느 때다? 숙종. 그렇게 알아두세요. 숙종. 그래서 탕평책. 그럼 탕평책은 뭐다? 붕당 간의 대립을 완화시키고, 붕당 간의 세력 균형을 유지시켜서, 세력 균형을 유지시킴으로써, 어떻게,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정책. 이게 바로 붕당 정책 개념이라고요. 그냥 차포 다 띄고 결론은 뭐야? 그럼 탕평책은 왜 하는 거야? 왕권 강화! 자, 그래서 숙종 때부터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탕평책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숙종은 어떤 식으로 탕평책을 하려고 한 거야? 그거 줄쳐놓으세요. 뭐냐면, 동그라미 기억이 의고, 동그라미 니은 있죠? 인사관리, 그거 줄쳐놓으세요. 인사관리를 통해서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는 탕평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로 가야 돼? 숙종.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서인과 남인. 그러니까 숙종의 맨 처음의 의도는 서인과 남인을 골고루 등용하려고 했다라는 거야. 골고루. 그래서 세력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고자 했다. 그래서 인사 관리를 통한 세력 균형을 유지시키려는 탕평책. 그 줄. 그런데 실제로는 공정한 인사 관리가 되지 못했다고. 그래서 편당적 인사 관리 줄쳐놔. 편당적 관리. 편당적 인사관리가 실제로는 행해졌습니다. 무슨 소리다? 편당적 인사관리가. 어느 한 당을 그냥 무조건 승리를 해주고 남의 한 당을, 나머지 한 당을 무조건 패배로 이끌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걸 편당, 공정한 인사관리가 되지 못하고 그러나 실제로는 편당적 인사관리. 그래서 오히려 이 숙종의 이 편당적 인사관리가 오히려 황국의 빌미를 제공하고야 말았다. 그래서 그거 줄처럼 돼, 세 개. 자, 그래서 인사관리를 통한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는 탕평책 실시. 실제로는 편당적 인사관리. 한국의 빌미 제공. 이제 어느 왕으로 가야 된다, 이거? 숙종 때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경종 때 뭐가 나온다? 그래서 요 숙종 때 별표 쳐놓고 중요합니다. 숙종 때 뭐? 신임사화 하나 정리 나옵니다. 신임사화. 그거 하나. 신임 옥사라고 해도 되고 신임 사화라고 해도 돼. 신임 사화, 신임 옥사. 그래서 그거 어느 왕 때? 경종 때. 자, 이건 왜 일어났다? 이건 왜 일어났냐면 누구와 누구의 갈등 때문에 일어났냐면 소론과 그다음에 노론의 갈등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야. 자, 이거는 어디서 갈라져 내려왔다? 서인에서 갈라져 내려온 거야. 서인. 그래서 아까 그러면 노소 뭐야? 분열의 배경은 뭐다? 경신왕국이었다. 근데 이제 이때는 남인이 있었기 때문에 남인과 대립하던 시기 때문에 그렇게 노론과 소론 간의 갈등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갑술왕국 이후 남인을 완전히 몰아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된다? 이 노론과 소론의 갈등이 본격화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터진 게 바로 뭐다? 신임사화. 그리고 맨 밑에 그 노론과 소론의 성격 비교한 거 있죠? 그거 정리해 놓으세요. 자, 소론. 먼저 노론이 나왔나? 소론. 자, 소론. 소론은요, 누구를 계승했다 그랬어? 성혼을 계승했다. 이때 성혼을 다시 한번 기억해요. 원래 서인은 이하고 성혼학파라 그랬죠? 요때, 그전에는 그냥 이학파라고 가시고, 요때 구체적으로 하면 이렇게 해. 성혼을 계승한 세력과 이의를 계승한 세력으로 나눠졌다. 그 중에서 이의를 계승한 세력이 노론이고 성혼을 계승한 세력이 소론.
대표적인 사람이 이 소론의 대표적인 사람이 윤중이라는 사람이야. 윤중. 그 다음에 여기는 송시열이라는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었다. 그래서 윤중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과 송시열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 윤중을 중심한 세력은 성혼을 계승한 세력이고, 성혼학파. 그 다음에 송시열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은 이의를 계승한 세력이다. 그리고 얘네들이요. 소론 있지? 소론은, 실리를 좀 추구하는 경향이 좀 강해. 실리. 그리고 적극적인 북방 개척. 줄쳐놓으세요. 이거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북방 개척에 관심을 좀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성리학 이해에 탄력적인 입장을 보이는 사람이야. 그렇게 줄쳐놓으세요. 반면에 노론은 의리 명분, 대의 명분, 명분을 좀 중시하는 세력이다. 명분을. 자, 그래서 좀 나눠본다면, 이 명분을 중시하는 노론과 실리를 좀 중시하는 소론, 이렇게 나눠졌다는 거지. 기타 소론은 북방 개척에 적극적이었고 성리학에 탄력적이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론과 소론이 경신왕국을 계기로 붕당이 되는데, 그것도 이제 상대당에 대한 입장 차이인 거야. 그래서 소론은요, 온건파라고 해놓고, 여기서 하는 상대당은 누굴까? 남인. 남인에 대해서 온건한 입장이 소론이고, 강경한 입장이 노론이야. 그래서 요 정도로만 정리해놓으세요. 없으면 쓰시고, 책에 웬만하면 있으니까 별표 쳐놓고, 노소. 자, 그래서 성원을 계승했다, 윤중을 대표로 한다, 실리를 추구하고 북방개척에 적극적이고 성리학위에 탄력적이었다, 남인에 대해서 온건한 입장이었다. 그럼 소론으로 가는 거야. 하나만 더 써놓으세요. 그리고 얘네들이 바로 경종을 지지한 세력이야. 경종을 지지. 경종이 왕이 돼야 된다. 반면에 이의를 계승했다, 송시열을 대표로 한다, 명분을 중시한다, 강경한 입장, 그리고 여기다가 영조를 지지하라고 해요. 영조. 영조를 지지. 그래서 결국 경종하고 영조는요, 결국 형제들 간이야. 배다른 형제들 간인데, 장희빈의 아들은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먼저 왕이 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병약했기 때문에 숙종도 아까 세자 교체를 심각하게 논의한 적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미 숙종 때부터 두 세력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막 갈등이 있었던 거야. 그래도 장남이니까 경종을 왕에 올려야 된다. 아니다! 병역한데 정사도 돌볼 수 없고 후사가 없어. 후사가 없는 것으로 이 병이 판단이 됐어. 그래서 결국 후사도 없는데 왕이 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영조를 왕에 먼저 앉혀야 된다라는 세력으로 나눠졌던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놓으세요. 그래서 이런 식의 요 두 세력 간의 갈등 때문에 일어난 세력 사건이 뭐다? 바로 신임사화라고 결론. 그래서 신임사화. 그러면 누가 가해자일까? 여기서 피해를 막 입고 그런단 말이야. 누가 피해를 받았을까? 경종을 지지한 세력이 누구라고 그랬지? 소론이라고 그랬지? 자, 그래서 소론이 노론을 탄압한 사건이야. 이게 바로 신임사화. 자, 그래서 신임사화로 노론의 여러 대신들이 탄압을 받는다. 자, 여기까지. 그리고 결론은 그냥 요거 정리해놓고, 경종 때는 신임사화 반드시 하나 기억하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왕, 조선 후기에 영조하고 정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종조로 갑니다. 자, 366페이지로 가. 5번. 영조의 정치와 탕평책. 자, 영조가 즉위했어. 맨 처음에는 영조는요, 그럼 영조를 지지한 세력이 누구지? 노론이죠? 결국은 노론이 이 영조가 왕이 되는데 큰 도움을 줬던 세력이야, 사실은. 근데 영조는 맨 처음, 그러면 당연히 영조의 왕이 오르는데 도움을 줬으니까 노론이 정계를 장악할 수도 있었겠지만, 영조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노론을 확 일방적으로 등용하지는 않았다, 맨 처음에는. 그래서 쌍거호대라고 써놓으세요. 쌍거호대라고 써놓으세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영조는 맨 처음에는, 쌍거는 뭐냐, 두 개의 거대한 세력이야. 쌍거, 호대, 서로서로 번갈아가면서 등용을 했어. 이걸 쌍거호대 정책이라고 해. 그래서 영조는 쌍거호대 정책을 실시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점차 갈수록 노론이 점차 일당이 돼가고 소론은 결국은 몰락하게 된다는 거야, 영조 때.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 이인좌의 난. 그거 하고,
다음에 나주 괴서 사건하고 그 다음에 이모 화변 3개 반드시 줄쳐놓으세요. 3개. 그리고 그건 반드시 기억해. 자, 영조 때 일어났던 사건 3개는 기억하시라고. 자, 이거 어느 때 일어났다고? 영조 때 일어난 거야. 그래서 뭐야 이게 첫 번째가. 인자의 난, 나주 괴서 사건, 이모 화변. 자, 요건 다 어느 때 일어났다? 영조 때.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건의 개념 의의를 파악해 두는 거야. 자, 이인자의 난과 나주 괴서 사건은 공통적인 게 뭐냐면 소론 강경파가 주도한 반란이야. 그래서 영조 때, 영조 초에 소론 강경파들이 반란을 주도한 거야. 왜? 노론 몰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바로 이인자의 난과 나주 괴서 사건의 의의예요. 근데 이게 실패로 끝났단 말이야. 그러면 이인자의 난과 나주 괴서 사건으로 입지가 약화되는 세력은 누굴까? 소론이 그래서 약화되는 거고 반대로 입지가 강화되는 세력이 누굴까? 반대로 노론 입지가 강화되는 거지.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노론이 점차 주도권을 잡게 되는 거지. 또 이모화변. 자, 이모화변은 거의 사도세자 절처럼 오시고 사도세자의 죽음. 이 사람을 장헌세자라고도 해. 장헌세자라고도 써놓으세요. 장헌세자. 그러니까 세자니까 결국 영조의 아들이고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도세자, 장헌세자가 영조의 아들인데 뒤지 속에 갇혀서 굶어 죽었단 말이야. 이걸 이모화변이라고 한단 말이지. 그런데 왜 이 사람이 뒤지 속에 갇히게 됐냐면 결국은 이 사람이 누구하고 친했다? 소론하고 친했단 말이야, 얘네들이. 그러면 이 사람이 다음에 왕이 된다면 누가 두려움을 갖게 돼? 노론 세력이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래서 노론이 계속 어떻게 영조에게 사도세자는 왕의 제물, 왕제가 아닙니다 라고 해서 계속 비판을 했던 거야. 그래서 결국은 뒤주 속에 가두게 되고 결국 여기서 죽게 돼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이모화변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모화변까지 해서 세 개의 사건을 크게 판단해 보세요. 결국은 이 사건은 왜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영조 때도 여전히 누구와의 갈등이 심했다. 노론과 소론의 갈등이 심한 거지. 그렇지? 그래서 노소 간의 갈등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 맞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사건으로 누구의 입지가 강화되는 거야? 노론의 입지가 강화되는 거지, 당연히. 그리고 소론의 입지는 당연히 약화되는 거지. 그래서 일당이 되게 되는 거야, 노론이. 결론은. 그리고 이 이모화변을 계기로는 무슨 대립이 본격화된다? 벽파하고 시파 이런 대립이 본격화된다 하면서 이것도 개념만 정리해놔. 벽파는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아간 세력을 벽파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시파는 사도세자의 죽음을 동정하는 세력을 시파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벽파는 대다수가 당파로는 어떤 당파가 벽파가 해당될까요? 노론이겠지. 노론 대부분은 벽파고 일부 노론하고 뭐 소론이나 몰락 남이냐 이런 애들이 이제 시파를 형성했다. 그래서 벽파 시파 간의 대립이 심화되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영조 때도 노소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단 말이지. 그래서 영조는 맨 처음에는 쌍거호대 정책을 하다가 안 되겠다. 본격적인 탕평책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요건 지울게요. 여기. 요건 거기 책에 있으니까. 본격적인 탕평책을 실시해야 되겠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숙종 때 처음 실시되었던 탕평책을 영정조 때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영조의 탕평정치의 특징을 반드시 정리해놓는 거야. 군신관의 관계를 재정립한다. 초월적인 군주상을, 초월적인 군주상을 정립한다. 나는 너희들의 임금이자 부모요 스승이요 이런 걸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초월적인 군주상을 정립하고 군신간의 관계를 재정립합니다. 그리고서 신하들한테 말합니다. 앞으로 붕당간의 대립, 붕당간의 대립은 지양하라. 서로 자기의 옳고 그름을 주장하지 말아라. 응? 끝까지 자기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상대당을 몰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등용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응.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 완론 탕평이라고. 뭐? 완론 탕평. 완론 탕평. 완론 탕평. 완론이야. 완론 탕평. 뭐다 이게? 당파의 옳고 그름을 가린다 안 가린다. 당파의 옳고 그름. 시 비리를 가리지 않고 온건하고 온건하고 타협적인 인물을 중심으로 어떻게 등용하였습니다. 그 줄 쳐놓으세요. 반드시 그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인물을 등용하였습니다. 영조 때는 누굴 등용했어? 온건하고 타협적인 인물을 등용하였습니다. 강경한 태도를 보인 애들은 붕당 간의 대립, 상대당을 끝까지 몰아내려고 하는 강경한 파들은 뭐야 등용하지 않는 거야. 온건하고 타협적인 인물, 당파의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그래서 그거 반드시 줄쳐 놓으세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영조가 신하들한테 얘기를 했잖아. 붕당 간의 대립을 지양하라. 응? 온건하고 타협적인 인물만 중심으로 등용했다. 내 말에 동의하면 등용할 것이고 동의하지 않으면 등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때 영조의 말에 등용하는 사람들을 동의하는 사람들을 탕평파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한다. 탕평파를 등용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거 줄쳐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조치를 더 취하는 거야. 영조는 붕당 간의 대립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붕당 간의 대립이 격화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바로 이런 존재들이었어. 살림이라든가. 살림. 그래서 살림은 아까 그랬죠. 개념이. 제야에서 공론을 주재하는 지도자라고. 그런데 인조반정 이후에요. 인조반정 이후에 살림이라는 애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진출하기 시작해. 중앙정치에. 그래서 이 인조반정 이후에는요. 살림들이 정치를 주도해왔어. 그래서 살림의 영향력이 세진 거지. 그러면서 왕권이 약화되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살림을 등용하지 않습니다. 살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X. 그 다음에 3사. 3사를 포함한 언관직과 이조전랑직. 그래서 이조전랑. 이조전랑직도 아까도 했지 붕당정치가 전개되면서 권한이 강화된다고. 그래서 이조전랑의 권한을 어떻게 한다? 약화시킨다. 구체적으로 후임자 추천권을 없애버리고 3사관리 임명권을 없애버린다. 줄. 그 다음에 이제 붕당 정치가 격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각 붕당이 학통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학통이 바로 지방의 어디를 중심으로 결집했다. 서원을 중심으로 결집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서원이 바로 붕당의 근거지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붕당 간의 대립이 격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원을 대폭 정리한다. 이렇게 서원을 대폭 정리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책에 나와 있는 거에 없는 거 하는 거 아니니까 그거 줄쳐 놓으시면 돼. 그래서 영조 때 탕평 정치의 특징 그거 기억해놔. 자, 무슨 탕평 책이라고? 완론 탕평. 누굴 등용했다고요? 당파의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온건하고 타협적인 인물 탕평파 등용. 기타 어떤 조치를 취했다고요? 살림을 약화시키고 2조 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서원을 대폭 정리. 자, 이거 어느 왕때로 간다? 영조 때로 갑니다. 영조.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정조로 가세요. 그 정책은 나중에 보고. 정조. 자, 정조도 왕에 오르면서 영조의 뭐다? 뒤를 이어서 본격적인 탕평책을 실시하는 사람이야. 자, 정조는 어떤 탕평책이었냐? 이거는 공통점이야. 초월적인 군주상을 정리한다. 정립한다. 이거는 공통점이야. 이미 이제 영조 때 확립돼 있어. 만천 명월 주인홍, 그거 줄여놓고. 만천 명월 주인홍이라 자처하면서, 초월적인 군주상을 마찬가지로 정립해놓고, 이 정조는 어떤 탕평책을 했다? 준논 탕평이라고 해놔. 준논, 줄. 준논 탕평책. 준논 탕평. 그래서 완논 탕평은 누구로 가야 돼? 완논 탕평. 영조. 준논 탕평은 정조. 그리고 이 정조는 어떤 사람들을 등용했다? 이 사람은 당파의 옳고 그름을 가린다, 안 가린다? 가린다. 영조는 당파의 시비, 옳고 그름을 갈지 않고 온건하고 타협적 인물을 등용했다면 이 사람은 당파의 시비를 가려, 옳고 그름을 가려서 옳은 사람은 등용하고
옳지 않은 사람은 등용하지 않겠다. 결국은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정조가 누구냐면은요, 사도세자, 장원세자의 아들이거든. 결국 이 정조도 사실은 왕이 되기에 굉장히 고난이, 암살 시도도 엄청나게 많았던 사람이야. 누가 주로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을까? 당연히 노론벽파겠지. 근데 가까스로 왕이 된 사람이야. 누구로부터 견제를 받았을까? 노론벽파로부터 견제를 받았겠지. 그리고 결국은 영조 때 정치를 거쳐서 노론벽파가 이때 정권을 주도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정조는 자기 세력을 키워야 되겠죠? 그러려면 누구를 등용할 필요가 있겠어? 벽파를 등용해야 되겠어? 아니겠지? 시파를 등용했겠지? 그래서 시파를 등용했다. 시파. 자, 그래서, 자, 이렇게. 그래서 정조는 준론 탕평책을 했습니다. 당파의 옳고 고림을 가리는 적극적인 탕평책을 했습니다. 시파를 등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시라고. 그래서 탕평책은 비교하면서 왕으로 또 물어봐. 이런 내용이 나오면 빨리 어느 왕으로 가야 돼? 숙종, 요런 내용은 영조, 요런 내용은 정조, 이런 식으로 빨리 가십시오.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탕평책의 정치. 그리고 결론은 영종조 때를 거치면서요, 왕권이 강화됩니다. 붕당 간의 대립은 완화되고요. 그래서 영종조 때는 왕권이 약화되었다, 그러면 안 돼. 적극적인 탕평책으로 인해서 영종조 때는 왕권이 어떻게? 강화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이제 영종조 때 실시됐던 각 개혁 정책을 구체적으로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그 개혁 정책의 내용을 연필로 줄치면서 공부를 합시다. 367페이지로 가세요. 양가를 3번. 그 별표 쳐놓고. 지금 다 외울 수는 없는데 어쨌든 줄을 쳐놓으십시오. 균역법 시행 줄. 농민의 군포 부담을 반으로 줄여주는 그 줄. 그게 균역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신문고 부활 줄. 일반민의 여론을 직접 정치에 반영, 줄. 자, 신문고란 제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 정책이다? 백성들의 여론을 직접 정치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이다. 기타 이 당시에, 그래서 정조는, 영조는 직접 민의를 수렴하는 직접 민의를 수렴하는, 그래서 자주 궁밖에 행차하고 이런 게 조선후기 특히 영종조 때의 특징이야. 자, 그래서 직접 민의를 수렴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기타 조선 후기의 신문고를 포함해서 백성들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제도로는 뭐가 있다? 상언 격쟁까지 주소놓으세요. 상언 격쟁.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군제와 형벌 제도도 기억했다. 두 번째 줄에 사형수에 대해서 삼심제 엄격하게 시행 거 줄. 무언록을 편찬해서 형벌 제도를 완화. 그렇게 줄쳐놓으신데. 그 다음에 4번 속대전 줄. 그 다음에 6번 수성 유능 반포 고줄. 그것도 수도 방위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에 부유한 시민을 주축으로 수도 방어 체제를 개편. 그걸 줄쳐놓습니다. 그걸 수성 유능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7번 청계천 준설. 그렇게 줄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8번 368페이지에 여지도서 그거 하나 줄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9번 속대전 속오래의 속병장도설 동국문헌비고 고조춘호시고 영조 때 편찬된 책 조선 후기에 속자가 들어가는 책은 거의 이 책이 이 사람이지 그치? 그다음에 신분제 완화 줄 쳐놓고 완화에다 동그라미 그다음에 노비 줄 서얼 줄 조선 후기에 가면은요 영종조 때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노비나 서얼들의 신분 상승이나 관직 진출을 더욱더 제한했다? 아니면 완화시켰다? 완화로 가는 거야. 거기까지. 그 다음에 6번 정조의 주요 정책. 양가로 2번으로 갑시다. 규장각 설치 줄. 규장각은 이제 뭐야. 왕실 중요한 서적, 문서 보관하는 기구인데, 정조 때 설치됐다. 규장각 설치 그 줄. 그 다음에 초계 문신제 줄. 당하간 관료의 재교육 그 줄 주놓으면 돼. 무슨 말이냐면요. 정조는요. 실제로 신하들을 번갈아 가면서 면담을 하면서 이 정조는 굉장히 학문이 높았던 사람이거든. 왕이지만. 오히려 신하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왕이 스승의 입장에서 신하들을 재교육시켰다. 그런 게 바로 이 초계 문신제야. 그래서 이걸 당하간 관료의 재교육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의미는 왕이 스승의 입장에서 신하들을 교육시켰다. 이게 초계 문신제. 그 다음에 장영영 줄. 이거는 친위부대. 그 다음에 수원화성 고출.
자,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뭐냐면 이 정조는요, 수원이라는 도시를 계획적으로 건설한 거야. 그래서 조선 후기에 계획적으로 건설된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수원이다. 그럼 빨리 정조로 가셔야 돼. 거기에 쌓은 성이 화성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수원, 화성.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여기로 천도를 하려고 했거든, 이 정조가. 그래서 이것은 왕권 강화의 대표적인 목적으로 시행된 정책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수원, 화성을 축조하기 위해서 그 비용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 비용 마련하기 위해서 수원에다가 국영 농장을 설치했어요. 그걸 대유둔전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대유둔전출. 그리고 수원 화성은 유네스코 선정 세계문화유산이지. 세계문화유산, 뭐 기록유산, 요것도 가끔가다 나오는데 요거는 어디 가서 정리하십시오? 통일신라 시대 거기 가면 나와 있어. 문화편에 가면 다 정리되어 있거든. 거기서 정리하세요. 다음에 통공정책 줄.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난정권 폐지 줄. 편찬사업, 대전통편 줄. 외교문서정리 동문휘거 줄. 호조의 기능 정리 탁지지 줄. 형사법과 재판제도 정리 추관지 줄. 그 다음에 병법서인 무예도보 통지 줄. 그 다음에 남인과 서얼 등용 거 줄. 체제공 줄. 그 다음에 규장과 검서관 거기서부터 줄. 그거 별표 쳐놓으세요. 규장과 검서관으로 서얼 출신인 이덕무, 유득공, 박재가 등을 등용했다. 요거 중요하다. 여기 써있는 이덕무, 유득공, 박재가 요 사람들이 바로 신분이 뭐다? 서얼. 기억하세요. 서얼. 규장과 검서관에 등용된 서얼이다. 그래서 정조라는 사람은 아까 18을 등용했다 그랬잖아. 18을 등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규장과 검서관에 뭐 서얼을 등용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영종조는 반드시 정리해놔. 전기보다 오히려 요새는 조선 후기에 요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나 그런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정리하시면 된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바로 붕당 정치의 전개 과정까지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붕당 정치의 전개 과정까지 하신 거다. 이렇게 해놓고, 이걸 이제 크게 표현해보면, 인조 반정 이후 때부터 이 숙종 때 경신황국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제 뭐야 공존이 추구돼 있었어. 그러다가 숙종 때 경신황국을 계기로는 점차 뭐다 붕당 간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공존이 깨지고, 그치? 일당 전제화 현상이 나타난 거야. 그쵸? 일당 전제화. 그래서 일당 전제화 하에서 왕권이 약화되니까 그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무슨 정책이 시행됐던 거야? 탕평책이 실시됐던 거지. 그래서 숙종을 거쳐서 영종조 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탕평책으로 인해서 왕권이 강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게 특히 어느 때라고요? 영종조 때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지. 그래서 영종조 때는 강력한 탕평 정책으로 인해서 붕당 간의 대립이 완화되는 거야. 완전히 근절되진 않아. 완화되면서 왕권이 강화됩니다. 왕권이 강화되면 권력이 어디로 이동하는 거야? 왕 중심으로 이동을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영종조 때 이런 왕에게 왕 주변으로 권력이 집중됐던 게 그게 바로 19세기에 세도 정치가 나오게 된 배경도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몇 세기를 이제 공부합니다. 19세기는 따로 또 정리해 놓으세요. 19세기만 따로 물어보니까. 자, 19세기는 무슨 정치기라고 한다? 세도 정치기라고 한다. 자, 19세기의 주요 왕들은 누구다? 정조 다음이야, 이제. 순조, 헌종, 설종, 그 다음에 뭐 고종 이렇게 가는 건데, 요 3대에 걸쳐서 행해졌던 정치를 바로 세도정치라고 하는 거야. 세도정치. 자, 근데 세도정치의 특징이 뭐냐라는 거야. 그래서 세도정치의 특징을 반드시 정리해 놓으세요. 19세기의 정치의 특징이 뭐냐라는 거야. 19세기의 정치의 특징. 첫째, 뭐다. 그 전에 왕에게 집중되었던 권한 있지? 왕에게 집중되었던 권한. 근데 이때는 왕권이 강했기 때문에
결국은 주변 세력을 제어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19세기는요, 미성년이야. 미성년이 왕이 돼. 그러니까 어린 왕들이 즉위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순조, 헌정, 철종 해가지고 다 미성년의 나이로 왕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어린애니까 왕권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자 그전에는 왕권이 강해서 제어할 수 있었지만 이때는 왕권이 약화되면서 그 주변 세력을 제어할 수 없더라고. 그게 가장 대표적인 세력이 외척이야, 외척. 왜? 척, 외척. 그래서 외척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더라는 거지. 외척. 그래서 소수 외척 가문들이 나타나는 거야. 소수 가문. 소수 가문. 그래서 자, 19세기의 정치의 특징은 뭐다? 미성년의 나이로 왕이 되면서 소수의 외척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하기 시작한다. 이게 바로 뭐다? 세도 정치의 특징이다. 그리고 대표적인 세도 가문이 어떤 가문이 있어요? 거기 눈으로 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가문이 뭐다? 안동 김씨 가문. 그래서 김조순을 시작으로 해서 안동 김씨 가문과 대부분은 이제 안동 김씨 세도 정치인데 잠깐 헌종 때는 풍양조씨. 그래서 요 두 가문 정도는 기억하세요. 풍양조씨가 외척이 되어서 권력을 장악했었어. 그래서 안동 김씨, 풍양조씨 등 소수 외척 가문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바로 몇 세기의 정치 특징이다? 19세기. 그리고 얘네들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 고위 관직을 다 장악을 했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거 좀 외워야 될 거. 양가를 한번 정치지수의 변화해가지고 별표 쳐놓으시고 다시 외척 줄, 소수 가문 줄. 이거 조금 전에 하셨죠? 그 다음에 누구로 권력이 집중된다? 2품 이상의 고위 관료가 국정을 주도하는. 그래서 19세기는 누가 정치적 기능만 행세해? 2품 이상의 고위 관료만이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고 나머지 그 밑에 기구는 뭐야? 단순한 실무 행정직으로 전락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정치적 기능을 상실한 채. 그나마 붕당 정치가 전개될 때는 중간급 관리인 이 3사 뭐 2조 전랑치 이런 식으로 언관과 인사권을 장악했던 그런 공무원들이 고위 공무원들을 견제할 수 있었다고. 그런데 영종조 때로 들어가면서 언론기관도 약화되고 그다음에 전랑치계 권한도 약화되고 그리고 19세기에는 단순한 걔네들이 실무행정직으로밖에 전락을 하지 실무행정직으로밖에 그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그런 기획만 수행하는 거고 정치적 언론활동 이런 것들을 수행하지 못하더라고. 왕도 견제 못해. 언관도 견제를 못해. 그러니까 얘네들이 권력을 독점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2품 이상의 고위관료로 권력이 집중되는 때다. 그리고 얘네들은 당연히 이 기구를 배경으로 했겠지? 비변사항. 비변사항. 비변사는 어느 때부터 최고기관화되기 시작했어요? 임진왜란을 계기로 최고기관화되기 시작했잖아. 그래서 조선 후기는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고 의정부의 기능이 약화된다.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전반적으로. 19세기 가면 더하단 말이지. 그래서 비변사로 권력이 집중되고 의정부와 육조는 유명무실해진다. 그거 줄. 그 다음에 이제 소수의 외척 가문들이 또 어디를 장악했다? 호조. 이건 재정과 관련해서 재정. 호조와 선해청의 주요 요직. 선해청을 장악했다. 그러면서 재정 기능도 얘네들이 장악을 하더라고. 그 다음에 군사적 기반으로는 뭐가 있다? 줄. 훈련. 책에 있으니까. 훈련, 도감 등 군영을 장악했다. 군영을 장악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섀도 정치기의 정치의 특징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19세기 정치 따로 정리해놔. 섀도 정치기라고 한다. 섀도 정치기의 특징은 뭐다? 소수의 외척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했다. 비변사의 2품 이상의 고위 관료가 정치를 주도했다. 호조와 선해청, 그 다음에 훈련도감 등 군영 등을 세도 가문이 장악을 했다. 이렇게 반드시. 이게 끝이야. 그러면 어떻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왕권이 약화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19세기 세도 정치기 때는 왕실의 권위가 추락되고 왕권이 약화되고 그 다음에 권력이 소수 가문에 집적됨으로써
정치기강이 해이해지고, 정치기강이 해이해지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 아주 부조리가 많이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매관매직이 성행하고, 그 다음 페이지, 매관매직이 성행. 매관매직, 뭐예요? 매관매직. 관직을 돈 주고 서급하는 현상이 막 잡는 거야. 그래서 19세기에는 관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빨라? 세도 가문에 돈 주는 게 빠른 거야. 과거제는 문란해지고 매관매직이 성행한다. 그럼 이 당시에 관직을 돈으로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 본전을 뽑아야지. 그래서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한 거지. 그래서 관리의 부정부패, 탐학, 이건 결국은 누구의 부담으로 이어질까? 백성들의 수탈로 이어지지. 그래서 백성들의 수탈이 심해진다. 이게 19세기 정치의 특징이란 말이야. 그래서 19세기에 가면 백성들의 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관리들의 가렴주구, 수탈로 인해서 굉장히 생활이 궁핍해지는 시기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정치 질서가 좀 혼란해지는 시기다. 요 정도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19세기 세도 정치기의 특징을 따로 정리해 놓으시라고, 19세기 하면.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370페이지 고 사료집을 한번 읽읍시다. 목민심서라고 돼 있죠? 그게 정약용이 쓴 글이거든. 자, 요게 나오면 몇 세기 물어보는 거다? 결론은 19세기 물어보는 거야. 가을에 한 늙은 아전이 대궐에서 돌아와 처와 자식에게 요즘 이름 있는 관리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하여도 나란 일에 대한 계획이나 백성을 위한 걱정은 전혀 하지 않는다. 오로지 각 고을에서 보내오는 뇌물, 이때는 뇌물이 굉장히 성행했겠지? 매관, 매직. 뇌물에 많고 적은과 좋고 나쁜만의 관심을 가지고 어느 고을의 수령이 보낸 물건은 극히 정묘하고 또 어느 수령이 보낸 물건은 매우 넉넉한다고 말한다. 이름 있는 관리가 말하는 것이 이러하다면 지방에서 거두리는 것이 반드시 늘어날 것이다. 나라가 어찌 망하지 않겠는가? 라고 한탄하면서 눈물을 흘려 맞아놨다. 이거 굉장히 잘 나오는 거, 이건 반드시 기억하시란 말이야. 뇌물에 많고, 뇌물, 매관매직. 그래서 몇 세기로 물어본다? 19세기. 그러면 이 당시에 지배 세력 하면 누구 물어보는 거야? 서인? 뭐? 그런 거 물어본 게 아니야. 뭐, 세도 가문. 정치 특징이 뭐야? 세도 정치. 소수의 외척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였습니다. 비변사로 권한이 집중되면서 의정부와 육조의 기능은 유명 무실화되었습니다. 2품 이상의 고위 관료가 국정을 주도했습니다. 호조와, 이 당시의 지배 세력은 호조와 선해청을 장악했습니다. 훈련도감 등 군영을 장악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매관매직이 성행하고 과거제는 문란했습니다. 왕권은 실추되고 관리들의 부정부패는 심화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수탈은 심화되고 백성들의 생활은 어려워졌습니다. 그게 답이라는 거죠. 좀 전에 했던 거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라고. 분당정치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이때는 뭐다? 세도정치.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조선의 정치를 정리하신 거예요. 전육이 통틀어서.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경제 파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